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아스 기조 강연 좌장을 맡은 경상대 이선웅입니다. 기조 강연은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40분간 진행됩니다. 강연에 앞서서 연사인 김강태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미국 UCLA에서 로버트 E. 그린 교수님의 지도 아래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바로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포항공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포항공대 제1대 공경환 석좌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학문적으로 교수님은 축도 확대 방법론과 자기 동형군 등 다변수 복수 함수론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내셨고, 이를 집대성한 국제학술서도 출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은 70편의 연구 논문 외에 총 1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교수님은 KSCV라 불리우는 국제 다변수 복수 함수론 학술대회를 총 11차례에 걸쳐서 조직 운영하여서 우리나라의 다변수 복수 함수론의 연구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SRC 센터인 기학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대한수학회 편집장과 편집이사를 역임하셨고, Journal of Mathema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의 부편집인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Journal of Geometric Analysis의 편집인이고, 또 Complex Analysis and Its Synergies의 편집이사입니다. 교수님은 1997년 과총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으며, 2000년에는 대한수학회 세천년 학술회의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제목은 Functions Holomorphic Along a Pencil of Holomorphic Disks at a Point입니다. 이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강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주 최근에 완성된 저의 논문으로서 공저자인 조예완 씨는 저의 15번째 박사 과정 대학원 학생입니다. 15번째 박사를 배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정도 되었으면 저도 이제 커리어를 끝낼 때가 되어 가는 것이겠죠. 오늘 강연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는 그 연구는 1977년에 프랭크 포렐리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연구가 그 효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인용되어 있는 시어럼을 화면에서 보시면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정리가 complex n-dimensional ball, n차원 볼에서 complex number value를 가지는 그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언제 홀로모르픽 펑션이 되느냐 라는 것을 따지는 그런 정리입니다. 조건을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F가 원점, 한 점에서 볼의 중심점입니다. 원점에서 C infinity class, 얼마든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입니다. 대개 미분 가능 조건을 얘기를 할 때에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 조건을 얘기하는 것보다 C infinity인 경우엔 대개 오픈 셋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0점을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우드를 가지고 그 위에서 스무드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점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면, 정의되는 방법이 각 인티저 k마다, 정수 k마다, 양의 정수 k마다 원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죠. Open Neighborhood UK라는 게 존재해서 그 UK 위에서는 K번 미분 가능하고 K번째 미분이 전부 연속인 그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가 커져가면 UK가 점점 줄어들어서 K가 무한대에 이를 때쯤 되면은 이제 UK의 인테리어가 MT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C infinities로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 조건이 뭘 말하는지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 세타가 모듈러스가 1보다 작으면 그럼 유닛 디스크를 이루는 거죠. 디스크에서
유닛 벡터 cn에다가 zeta를 곱하면 n-dimensional 공간의 원소가 되는데 볼 속에 들어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의 함수값을 대응시키는 이 함수가 홀로모르픽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잠시 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리마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 함수가 볼에 정의되어 있고 값은 complex number system c로 들어가는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가는 1차원 complex 1차원 디스크들이 이제 방사형으로 쭉 퍼져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가면서 그 각각의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디스크 위에다가 이 함수 f를 국한을 시키면 restrict를 시키면 그게 홀로모르픽이고 모든 디스크를 따라서 빙 돌면서 마치 폴라 코디네이트를 돌듯이 그렇게 돌면서 매 방향마다 전부 홀로모르픽 펑션이라는 조건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F가 볼 전체, n-dimensional 볼 전체에서 홀로모르픽이다라는 게 이제 포렐리의 정리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변 복수 함수론에서는 어떤 함수가 홀로모르픽이냐 하는 데 대한 유명한 정리도 있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닌데 그걸 말해주는 이제 좋은 정리로 1977년에 프랭크 포렐리에 의해서 이런 정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질문을 수학자들답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유명한 하트옥스의 애널티시티 디오럼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에 폴라 폼으로 그냥 고쳐놓은 거 아니냐, 그 형식으로. 그 다음 이제 질문은 이건 뭐에다 쓰느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없을까. 일단 만들어진 게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 포렐리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이라는 학교의 교수셨고요. 굉장히 얌전하면서 아주 샤프하고 제 동료인 박종국 교수님이 학생 시절에 이제 만나본 적이 있는 그런 교수님인데 아주 뭐 영리하고 명강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흘렀고요. 1994년에 돌아가셨네요. 체크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다른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교를 해야 되는 건 1905년경에 발견된 유명한 정리, 다변복수함수론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트옥스의 정리를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전부 로컬 시어럼이니까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N-디스크, 그 1차원 디스크를 N번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폴리디스크 위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볼로 해도 됩니다. 이 함수가 홀로모르픽이라는 거 하고 홀로모르픽 in each variable separately, 다시 말해서 각 N개의 variable을 하나씩만 움직였을 때 그게 홀로모르픽 펑션을 정의하면 전체적으로 홀로모르픽이다라는 게 이제 하트옥스의 유명한 정리이고요. 이 정리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놀라웠던 건 F에 대해서 다른 조건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속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없이 이게 성립된다는 게 수학자들한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렐리의 정리가 이 정리의 폴라 폼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첫 번째 조건에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C infinity zero라는 강력한 조건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한 500번 미분 가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유한번 미분 가능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분 가능성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대수기하 하시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폴라 폼이라 그러면 원점에서 바이래셔널 블로우업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하트옥스 디오럼하고 똑같은 거 아니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세 번째 그 뷸렛에다가 적어놨는데요. K를 유한한 값으로 주면은 카운터 이그잠플이 생겨서 포렐리의 정리는 성립을 안 해요. 카운터 이그잠플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함수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이 함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Z-bar 나누기 W-b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차원, 복소 2차원의 경우에 카운터 이그잠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라인을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이 라인이라는 게 Z가 A 곱하기 T, T도 이제 복소 함수인데요. A는 상수고 W가 B 곱하기 T가 되면 그러면 여기에 그 Z-bar 나누기 W-bar
라는 게 상수가 됩니다. A바 나누기 B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남는 건 W의 K 플러스 2승이 되니까 저절로 홀로모피 펑션이 되니까 각 라인을 따라서 방사형 라인을 따라서는 홀로모피 펑션인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기 있는 바를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모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렐리 지어럼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안 되게 만드는 함수가 존재하니까 물론 K를 유한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증명할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나면 아 그러면 블록업하면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보실까요? 하우톡스의 세어럼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2차원 그림을 그렸으면 저 굵은 창살이 있는 감옥 창살같이 보이는 저게 수평으로도 유닛 데스크고요. 수직으로도 유닛 데스크인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 데스크 방향으로 미분 복소 해석 가능하면 홀로몰픽이면 그러면 함수가 전체적으로 홀로몰픽이다라는 게 하우톡스의 정리예요. 포렐리의 정리는 방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점에서 블로우업을 시키면은 원점이 지금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게 변하면서 화살표가 반대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맞습니다. 프로젝션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우업 된 거를 프리이미지로 가보면 한 점이 PN-1이 돼요. 그래서 그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되고 N-1 차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형으로 되어 있던 디스크들은 저 위에서도 디스크가 되긴 하는데 프로젝티브 플레인에 각각의 다른 점이 그 기울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만큼 기울어진 그런 이제 디스크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저걸 다 펴가지고 똑바로 펼 수 있느냐 뭐 똑바로 펴든 안 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렐리 정리는 방사형 디스크를 따라서만 홀로몰픽하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약간씩 기울어져 있는 저 디스크를 따라서 홀로몰픽한 거는 알려져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정리라는 거를 완전히 다른 정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계속해서요. 그러면은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증명 굉장히 어려웠어요. 1977년에 증명된 건 기본적으로 프리에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해석학의 아주 그 정교하고 중요한 그 분야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증명을 했고요. 그거 증명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너럴라이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다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카운터 이그잼플이 너무 많아요. 그 정리에 대한 카운터 이그잼플은 없지만 그걸 제너럴라이즈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저기에 카운터 이그잼플이 너무 많아서 마치 지뢰밭을 맨몸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듯이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유명한 그 전문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포렐리 정리는 더 이상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다,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을 내셨고 용감한 그 책 쓰시는 분들 중에 용감한 오서들은 그런 말을 적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강의는 포렐리 정리의 제너럴리제이션이니까 그런 그 의견의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그 정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포렐리의 오리지널 시어럼의 증명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제시하는 증명은 많은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컨텍스트에서 정리를 많이 증명을 해놓으셔서 거의 트리비얼하게 증명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그 방사선을 따라서 그 홀로몰픽인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방사선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제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제 일반 컨디션에 의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한 점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게 포멀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 있다, 리얼 시리즈로. 그거하고 같은 말이,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약간 강합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저게 지금 멀티 인덱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파워 시리즈를 써놓았는데 저거에 대해서 그 방사형으로 모든 방향에서 홀로몰픽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컴플렉스 오일러 벡터 필드라는 벡터 필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겨 있는가 하면 벡터 필드는 파셜 파셜 zi들이 이제 그 오퍼레이터고요. 그 앞에 개수가 z의 i승이 z의 i번째 코오디네이트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곱한 걸로 미분이 항상 가능하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입니다.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값이 0이 된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수학적 균화법으로 그 계수를 포멀 파워 시리즈의 계수를 생각을 해보면 J바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Z바에 해당되는 그런 엘리먼트들이 포멀 파워 시리즈에 없다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함수가 홀로모픽이 되지는 않습니다. 홀로모픽 타입이긴 한데요. 홀로모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뭔가 하면 홀로모픽이 되려면은 이 포멀 파워 시리즈가 수렴해야 되거든요. Z바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렴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렐리가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이걸 증명을 했는데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보렐리보다 훨씬 전에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 정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다변복수함수론 이런 거에 원조에 해당되는 살로몬 보크너라는 유명한 프린스턴의 교수였죠. 이분이 1945년경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까 써놓은 Z바가 없는 그런 그 포멀 파워 시리즈 두 개의 복소 변수를 가지는 포멀 파워 시리즈에 관해서 각 라인에게 라인에 리스트릭트를 하면 그러면 저기 첫 번째 뷰렛의 맨 마지막 줄에 노트라고 써놓은 부분처럼 Z는 A 곱하기 T, T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입니다. 복소 변수고요. W는 B 곱하기 T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걸 복소 변수 그 아까 폴리노미얼 포멀 파워 시리즈에 집어넣으면 저기 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SAB라는 이런 이제 포멀 파워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저런 게 등장을 해 가지고 저게 각 AB에 대해서 복소수 AB에 대해서 저게 수렴한다 그러면 모든 AB에 대해서 수렴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네이버우드가 있어서 그 위에서 수렴한다 그러면 실제로 원점에 작은 네이버우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 포멀 파워 시리즈 자체가 수렴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작은 네이버우드에서 홀로몰픽이 되겠느냐 라는 이제 그 질문을 내걸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기하학과 복소 함수론 복소 기하학의 대부격인 보크너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답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합론의 그 유명한 소운슬레마 이름을 독일 사람이니까 촌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소운이라고 읽어도 되긴 하겠지만 막스 촌이라는 학자가 그게 된다라는 것을 1947년에 증명을 해서 Bulletin of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라는 저널에 논문을 냅니다. 그게 딱 두 페이지짜리 논문인데요. 한 장짜리 두 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고요. 이분이 증명을 했고 그걸 증명을 하면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톡스의 레마라는 유명한 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나온 같은 분입니다. 하톡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볼 전체에서 2D 볼 전체에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D 보렐리 테오럼은 이렇게 증명이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각 논문들은 단순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한참 후에 태어난 복으로 이분들의 결과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모았자면 이렇게 답이 단순하게 만들어집니다. 하톡스 레마가 뭔지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그 하톡스 테오럼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좀 세로로 난 창살이 창살로 그려놓은 큰 박스는 네모는 그게 폴리디스크고 모든 방향으로 폴리레디어스가 레디어스가 1인 디스크로 이루어진 그런 정상적인 n-dimensional 박스입니다. 상당히 차원이 높습니다. 밑에 좁게 그려놓은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 창문은 사실은 밖으로 삐져나온 게 아닌데요. 위아래로는 반지름이 2분의 1 혹은 더 작아도 됩니다. 양수임이기만 하면 되고요. 다른 쪽으로는 같은 납작한 그런 그 오픈 영역이 되는 그런 이제 폴리디스크를 갖다 놓고 납작한 작은 폴리디스크의 홀로몰픽이면서 위에 있는 그 세로 창살이요. 그 n-1디멘셔널 폴리디스크가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홀로몰픽인 것들은 전체로 홀로몰픽으로 쭉 익스텐드가 된다. 라는 게 이제 하톡스의 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보신 그걸 잠깐 회상을 해보면 원점 주변의 작은 네이버우드에서 파워 시리즈가 수렴해서 홀로몰픽이 되면
방사형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익스텐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하덕스 레마를 약간만 고치면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2차원에서의 증명이고요. N차원의 증명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기 전에 잠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즐거울 만한 얘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원의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그 수원의 논문이 실려있는 Bulletin of AMS의 이슈 하나를 그 남대문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거를 이희막 선생님이 젊은 이희막 선생님이 그걸 습득을 하시게 되셨어요.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소원이 거기다 질문을 하기를 A, B가 모든 그 복소함수일 경우에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답이 예스다. 솔로몬 보그너의 답이 이제 예스다. 질문의 답이. 그러면서 쓰기를 A, B가 실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누가 증명하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써놓은 거를 이 막 젊은 청년이 그걸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막 해방이 되어서 우편물도 뭐 국제 우편 나가지도 않고 이러던 시절에 논문을 뭐 국제 저널에 퍼블리시한다든가 이런 게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희막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분이 이제 그거를 편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너무 길지는 않으니까 편지를 이제 소원 교수한테 인디애나 대학교에 있는 소원 교수한테 그걸 보냈다고 해요. 그걸 소원 교수가 받아가지고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희막 교수님 이름으로 거기다가 퍼블리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949년 Bulletin of AMS의 리막 리라는 이름으로 퍼블리시가 되면서 서울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초원 교수는 아무 얘기도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참 정직하고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제가 젊은 교수 시절에 인디애나에 잠시 방문 교수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방문 조교수로 그때 초원 교수가 살아계셨는데 저하고 악수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리막 리를 아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압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이름만 압니다. 그랬더니 too bad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초원 교수님은 그 후에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걸 제너럴라이즈를 해가지고 피에르 롱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교수가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셨더랬어요. 이건 다른 방향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운데 그 오픈셋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서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연구에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개념인 logarithmic analytic capacity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상당히 일반적인 방법을 롤롱 교수가 만들어내셨어요. capacity theory의 시작은 폴란드 수학자인 시치악이라는 교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후진들이 많이 발전시켜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프렐리의 정리를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차원이 높은 것도 이런 방법으로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멀 파워 시리즈가 언제 원점 주변에서 수렴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은 노르만 레벤버그 교수도 인디애나 대학 교수인데요.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포렐리 정리의 이제 오리지널 정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걸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하는데 이제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펜슬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연필이요. 수학자들이 좀 악취미가 있어서 이게 꼭 연필같이 안 생겼는데 그렇게 생기도록 어거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림을. 연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필 두 개가 심을 맞대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연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건 대수기하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 흔히 나오는 이름인데 한 점을 지나가는 컴플렉스 원 디멘셔널 디스크들이요. 플랫 디스크들이 이 점을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뭐 어찌 보면 연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합은 저런 그 라인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면서
오픈셋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풀리에이션 싱귤러 풀리에이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포렐리 정리를 증명했던 볼의 일부만 잘라놓은 것 같은 겁니다. 그 사과를 먹어버리고 심지만 남겨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저 위에서 그 라인들을 따라서 포렐리 정리처럼 라인들을 따라서 홀로모르픽하고 원점에서 스무드하면 그러면 원점 주변에 저기 둥글게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저 영역에서 포멀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포렐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제가 포크 시어럼이라고 써놓은 게 저는 이제 제가 포렐리 정리의 그 연구를 지난 한 10년 전간 해왔으니까 이거는 뭐 저 조예원 예비 박사네요.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증명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정리를 갖다가 다 모으니까 이 정리를 증명하신 분은 없는데 다 갖다 모으니까 누구의 정리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포크 시어럼이요.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함수가 원 구 위에 정의되어 있는데 한 점에서 원점에서 C 인피니티 스무드고요. 두 번째 컨디션은 펜슬에 속하는 그런 홀로모르픽 디스크들, 플랫 디스크들을 따라서 홀로모르픽이면 원점 주변에 작은 네이버우드가 있어서 그 네이버우드 위에서 홀로모르픽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우톡스 디어럼에 의해서 펜슬을 이루고 있던 오픈셋 위에도 홀로모르피컬리 다 익스텐션이 일어나는데 익스텐션이 유니크합니다. 그 위에서 홀로모르픽 펑션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several complex variables의 빛나는 정리 중에 하나인데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집합을 포함하는 홀로모르픽 헐, HULL 헐입니다. 헐 위에 요새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헐 그런 거 아니고요. HULL 헐까지 익스텐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리는 그럼 누구의 정리라 해야 되냐? 그럼 글쎄요. 보크너, 존, 이막, 르롱, 칠카, 사들라이프, 조혜원, 김광태 뭐 등등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크 시어럼이라 그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한 2013년, 16년에 제가 이제 포렐리 정리에 대해서 16년 논문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냈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펜슬은 펜슬인데 리니어 디스크가 아니고 구불구불한 홀로모르픽 디스크들을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포렐리 정리에 대해서 정리들도 있고 뛰어난 학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예브게니 칠카 러시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회원입니다. 역시 러시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회원이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독립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아진바이 사드라이프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할 줄 아냐 그래서 선생님들은 할 줄 아세요. 저보다는 선배들입니다. 75세가 다 넘으셨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건 모르겠는데 네가 논리니아 뭐 이런 거 증명했으니까 계속해서 해보지 그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발전된 정리입니다. 이 방향으로 더 발전된 정리는 없습니다. 아직은 나오겠죠 앞으로. 네, 지금 가장 발전된 정리이고요. 아까 사과의 가운데 그 심지로 들어있던 것들이 전부 삐뚤삐뚤합니다. 논리니아 디스크들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정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이홀로모픽 모델이면은 앞에 정리하고 포크 시어럼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파이버들을 땅에서 따라서만 홀로모피시티가 보존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C1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폴리에이션입니다. 디피오모픽 폴리에이션. 그런 경우에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조예원 씨하고 제가 증명을 한 시어럼입니다. 시어럼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그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단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네, 구불구불한 사과 먹다가 남은 찌꺼기에서 홀로모르픽이면은 가운데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 있어서 그 위에서 홀로모르픽하다. 그러면 하우톡스 익스텐션 레마가 작동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파이버를 따라서 볼 그 먹어버린 사과 그러니까 펜슬 전체로 익스텐드가 되고요. 펜슬이 오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익스텐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저 그림 가운데 동그란 것까지 포함해서 그거에 홀로모르픽 엔벨롭
까지 그 헐까지 익스텐드가 된다라는 정리를 저희가 증명을 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하면 증명은 비교적 단순한데 2013년에 저의 몇 번째 제자인지 네 번째 뭐 다섯 번째쯤 되는지요. 주재천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킴은 저고요. 게르트 슈말츠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독일인 교수입니다. 이 세 사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2013년 논문에 따르면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먹어버린 사과, 남아있는 찌꺼기, 저 오픈셋 위에서는 함수가 홀로모픽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얻었으면 마지막 남은 건 가운데 이제 동그란 C를 포함하는 것만 이제 포함해가지고 홀로모픽, 거기에서 홀로모픽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의외로 싱겁게 끝나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림으로 굉장히 보시기 힘듭니다. 근데 저기에 구불구불한 선 말고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는데 빨간색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두 라인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사과의 심지에 저렇게 생긴 심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 심지가 오픈셋을 이루어요. 그 저 똑바로 깎아내면요. 그러니까 먹다가 남은 넌리니아 사과 속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펜슬 픽처가 들어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지는 전부 유닛 데스크들이고요. 방사형 유닛 데스크고요. 그게 이루어진 오픈셋 위에서 함수가 홀로모픽이니까 그 속에 있는 리니어 데스크들, 이제 똑바로 만들어 놓은 깎아낸 스트레이트 연필심 속에 들어있는 리니어 데스크 위에서는 당연히 홀로모픽이 돼요. 그러면은 포크스 히어럼 케이스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 오픈셋이 생겨요. 생기고 그 위에서 함수가 홀로모픽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우톡스 레마가 증명을 다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이전에 제가 그 주재천 박사 그리고 슈말츠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썼던 논문 2013년 논문은 이거의 쉬운 증명에 코로나리로 나와요. 그 증명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뭐 트리비얼한 답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입니다. 싱거우세요? 예,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고 싶으면 며칠 전에 그 archive.org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버전 1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서들라이프, 레벤버그, 시보니 뭐 이런 양반들이 이메일을 보내와서요. 그 이메일에서 이제 그 크레딧을 주는 거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히 포크스 히어럼은 나도 일부는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오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 히어럼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히어럼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외에는 이렇게 증명한 게 몹시 새로워서 서들라이프의 표현에 따르면 서들라이프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퍼펙트 솔루션이 나와버렸으니까 당분간은 휴업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메일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얻어내어서 이게 지금 이 토크를 하는 이 순간에는 이게 베스트 시어럼 인 더 월드입니다. 이 방향으로. 더 이상 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서 보이도록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오영근 교수님. 네, 오디오 켜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almost complex 그래요? 이거를 almost complex 컨텍스트에서 뭐 비슷한
테어렘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사드레프 칠카 교수가 2006년에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이 제너럴리제이션을 시작을 할 때 almost complex 케이스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홀로모피 케이스가 그 중에 특별한 경우니까 특별하면서도 코롤라리는 아니고 이제 증명해야 될 게 조금 더 많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증명이 그런 대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러시안 페이퍼답게 대충 쓰여 있어서요. 그쪽 방향으로 저는 제너럴라이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증명이 훨씬 이제 쉬운 증명이니까요. 근데 저희 증명의 결점이 뭔가 하면 almost complex로 가려면 파워 시리즈에 의존한다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할 방법을 찾아내면 저는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almost complex 케이스에 이런 정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금종혜 회장님 질문하십시오. 그 발표 내용은 투 베리어블 펑션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아, 제가 n 베리어블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예. 실제로 모든 차원에 다 작동합니다. 모든 차원에요? 예, 모든 차원. 그럼 그때 펜슬이라는 건 여전히 펜슬 오브 라인들인가요? 네. 그게 이제 라인이 펜슬이 아니라 그러면 3차원 같으면은 라인들의 네트가 되는 건가요? 라인들로 폴리에이트에 있는 그런 이제 집합입니다. 펜슬 오브 플레인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펜슬 오브 플레인은 쉬워요. 오히려. 아, 예. 펜슬 오브 라인이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요. 다른 건 다 그거의 코로나리로 나옵니다. 예. 예. 원래 대주기에서는 저 펜슬은 1차원적인 패밀리라서 그렇죠. 예, 3차원이면 코디멘션 뭐, 1을 예, 많이 예, 생각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 펜슬은 원디멘셔널 라인들 심지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차원에 상관없는 네, 차원에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 질문이나 의견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서드라이프 교수가 그분은 굉장한 그 포텐셜 티어리스트거든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영어를 그렇게 상용하는 분이 아니라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오픈셋 펜슬이 오픈셋을 이룬다는 조건은 옳은 조건이 아니다. 플루리폴라 셋이 아니다. 넌 플루리폴라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잠시 충격과 함께 이게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픈셋의 컨디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날리시스 입장에서 보면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플루리폴라 셋이 넌 플루리폴라 하면 충분하다. 오픈셋은 전부 넌 플루리폴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등뼈가 기하학이니까 기하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쓰지 않은 것뿐입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오늘 좋은 강연 김광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2분이 경과돼서 네, 4시 30분부터 특별 강연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